쉬운 거라는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그 얘는 이렇게만 이해하시면 돼. 근데 중요한 거는 이거보다도 얘가 이제 떨어졌을 때가 문제예요. 얘가 일적구가 떨어졌을 때, 그리고 나하고 느낌이 이 정도 가면 45도죠. 여기도 45도고 이렇게 놔두면, 자 네모 박스 가운데니까 이게 45도니까 얘가 이만큼 갔어요. 그럼 얘도 이만큼 가야지. 이거 45도잖아요. 제 말이 맞으십니까? 그 숫자 2번 눌러주세요. 지금은 5 정도로 내려왔어요. 그러면 한 칸 떨어지면 마이너스 1, 두 칸 떨어지면 마이너스 2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럼 5는 얼마예요? 5는 5는 얼마를 쳐야 돼요? 5시 라인에 반칸 떨어졌으니 4시 반인데 이 두께는 얘가 여기 있을 때하고 여기 있을 때하고 두께가 달라진다. 여기는 이렇게 있으면은 80%를 쳐야 된다면 느낌상 이렇게 갔어요. 그럼 두께 더 얇게 치셔야 돼. 왜냐면 100%가 여기니까 여기서 이렇게 100% 했을 때는 조금 길면 8 아니면 6 그 언저리 맞는다 그랬어요. 그걸 정확하게 계산한 사람은 없습니다. 제가 이제 경험으로 6에서 8 정도가 10% 뺄 때마다 움직인다 대략 그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면 얘는 더 얇게 쳐야지 두껍게 치면요 어디로 가요? 맞는 건 맞을 수 있어요. 그래서 대충 얘를 만약에 80%를 친다고 봤을 때 4시 반을 주고 친다면 조금 뭐랄까, 자 한번 보세요. 예, 네. 얘가 이렇게 와요. 얘가 그러면 반대로 가니까 이거 엉터리죠? 제 말이 맞습니까? 숫자 3번 눌러주세요. 그러면 이거 얼마 쳐야 될까요? 라는 거예요. 4시 반에 걸맞는 두께가 얼마냐라는 거예요. 대략 50% 정도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지금 배치는 50% 정도. 그래도 4시 반이기 때문에 거의 이 정도의 그 기준을 잡아놓는 공이라면, 기준이라면 예각 시스템을 만들었을 때 조금 더 편하게 맞을 수 있다. 그래서 절반 두께 4시 반을 한번 쳐볼게요. 예. 네. 그러면 저 공 어떻게 오나 한번 보셔봐요. 박수 쳐주실 분만 치세요. 다 죽여버리겠다. 나오세요. 다 죽여버리겠다. 아닌가요? 나 혼자만 치네? 아이고, 창피해. 자, 그러면 여기는 아까 제가 설명한 대로 100%가 여기 걸려 있으니 28. 그 여기서 길면은 8이고 짧으면 여기잖아요. 22. 또 뺐어요. 여기만 들어가면 되죠. 여기서 이 정도만 들어가도 얼추 이 근처로 오는 거예요. 에? 이거보다 조금만 더 얇게 쳐도 오고요. 그러니까 지금은 한 칸 떨어졌으니 5시 라인에서 한 칸 빼죠. 마이너스 1 그러면 4시. 그 다음에 얘하고 포인트, 이거 아까 설명 안 했네. 자, 움직이는 포인트 보세요. 가운데 여기 있는 공을 맞춘다고 생각하고 치시라는 거예요. 어떻게? 롱 팔로샷. 쇼 팔로가 아니라 롱 팔로샷. 그랬을 때 빼서 하나 둘 쑥 이렇게 밀어서 이렇게 빼서 보면은 얘가 이제 온다 이 얘기예요. 얘가 예? 이 시발이 없어서 안 맞은 것밖에 없죠.
그러면 한 번만 더 칠 때는 지금보다 조금만 스피드가 빠르게 이 하박을 빠르게 나가시면 돼요. 얘를 주먹으로 꽉 잡아서 누구에게 때릴 거 그냥 하시는 게 아니에요. 지금 설명 이해하신 분 동그라미 하나씩 눌러주세요. 빠르게. 자, 빼서 좀 빠르게 이렇게 나가주는 거예요. 빠르게. 그러면 얘가 오는 게 편안하고 이렇게 맞으면 어때요? 모이기만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모이기만. 사고는. 어떠한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여기다 모으면 산발 강땡이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 있던 공을 박준서님 지금 설명 이해가 잘 됐어요? 안 보시면 질문 안 하고요. 네, 임시프님 감사합니다. 지금 친 게 여기라고요. 80% 두께. 아, 조금 얇으면 어때요? 70%, 75% 치면 어때요? 다 두를 거라는 거예요. 근데 큐만 멀리 미시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얘가 일로 더 들어갔어요. 여기서 반을 땡겨줬다 이 얘기예요. 그러면 이때는 몇 시를 주고 쳐야 돼요? 예? 이때는 몇 시? 모르면요, 여기나 여기 치면 되는 거예요. 3시나 3시 반 사이. 예? 왜? 가까우니까. 그래서 거기를 내가 쭉 이렇게 밀어서 쳐봐요. 그래도 어느 정도 와요, 공이 이렇게. 이해가 가십니까? 예. 네. 그러면 이제 질 어려운 거죠. 여기서 이만큼 더 왔어요. 네. 이건 거리가 멀기 때문에 이렇게 내려가야 돼요. 5시 느낌으로. 근데 심조절하기 어려워요. 하단을 주면서 두껍게 치면서 얘를 맞추기는 맞출 수는 있겠지만 심조절이 안 돼요. 거리가 멀기 때문에. 자, 빼서 쭉 이렇게 밉니다. 얘가 어떻게 심조절이 더 잘 됐네. 네. 이해가 잘 되신 분은, 네. 동그라미 두 개씩 눌러주세요. 지금 요게 1족구고, 여기서 한 번, 여기서 한 번. 그 다음에 여기서 한번 쳤어요. 네. 이게 이해가 되신 분은, 그러면은, 여기서 이렇게 올라갔어요. 쉽게 말해서, 야, 너 이리 와봐. 급하다. 공을 딱 이렇게 붙여놓고, 공 하나 떨어진 상태에서 얘를 친다면요. 그나마 되는데, 아니면, 여기서 이렇게 올라갔어요. 뭐가 치기가 잘 될까요? 자, 문제 나갑니다. 1번. 이쪽이 노란 공이 있을 때가 이 배치가 편하게 모을 수 있다. 아니다. 내가 보기엔 이쪽으로 하나 빠졌을 때가 더 잘 모인다. 그러면 2번 눌러주세요. 얘가 여기 있으면 1번. 얘가 여기 있으면 2번 눌러주세요. 그러면서 이해가 되시면 좋죠. 여기서 더 가거나 더 가면요. 못 모아요. 맞힐 수는 있지만. 그러면 2번 누르면서 한번 잘 설명을 들어보세요. 사구는 1족구를 2족구로 오게 할 수 있는 두께를 먼저 찾아놓고 그 다음에 얘를 맞힐 수 있는 당점 높이 위아래. 얘가 하단이다. 그러면 하단 몇 시? 그렇게 찾으셔야 돼. 그리고 쭉 밀어서 치는, 네, 팔로우샷. 그렇게 치셔야, 예. 네.
에? 이 문자가 뭐야? 저는 6살 딸 아이를 혼자 키우고 있는 아직 젊은 아빠입니다. 일을 하기에 다리가 불편해서. 작은 금액이라도 도움 줄 수 없을까요? 아, 참 애매한데요. 네. 저런 글이 왜 라이브 할 때, 네, 저런 글을 쓰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참 난감합니다. 그쵸? 시청하신 분들 참 난감하죠? 예. 네. 왜냐면, 진짜라면은 도와드리면 좋은데, 아닐 수도 있고, 길 수도 있고, 참 판단하기 어렵죠? 아, 참, 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왜냐면요, 저는 이래 해도 욕먹고 저래 해도 욕먹는 놈인데, 에이, 글을 읽어보면 참 안타까우신데, 지금 딱 100명 모시는데, 내가 보는 거 두 개 빼고 98명 모시는데, 아, 참. 애매합니다. 네. 왜냐면, 저도, 지금까지 시청하신 분들한테 뭐 도와달라고 뭐 한 적 없거든요. 그래서 참 애매합니다. 네. 저런 글을, 네. 그러면, 네, 일단 죄송한데 제가 강퇴시킬게요. 조금 아니라고 보고요. 예. 네. 뭐 지금 벌써 두 분께서 아니라고 얘기하시니까 네, 좀 그렇고요. 그러니까 이제 저도 하다못해 시청하신 분들한테 저 뭐 좀 도와주세요 이런 말을 못 하거든요. 네. 아유, 저도 구걸하고 싶어요, 리차드 사장님. 예. 네. 근데 못하고 있는 거예요. 예? 네? 네. 뭐, 어쨌든, 지금 몇 분이 벌써, 조금 그러네요. 네. 자, 그래서, 이 배치에서 1번, 2번 이렇게 이 방법을 제가 여쭤봤는데 잘 한번 들어보세요. 여기서 아 이제 뭐 저런 글 올리면 제가 강타시킬 거예요. 자, 여기로 왔을 때하고 여기로 왔을 때하고의 차이점 보시면 지금은 여기가 1번이었고 여기 2번이었잖아요. 네, 이건 답이 2번이 정답이에요. 2번. 2번. 예, 네, 2번. 답이 2번이에요. 2번. 왜냐면 쳐보면 답이 나오잖아요. 여기가 니시였다면 얘는 두께도 바꿔야 돼요. 두께도. 왜냐면 아까 여기가 100%였다면 지금 100%는 여기이기 때문에 여기서 조금만 잘못치면요, 이 일족구가 정확한 센터에 있다면요, 잘못하면 얘 단쿠션 맞아요. 두께 많이 빼면. 그래서, 그래도 90% 정도에 얘를 치면은 이 정도는 내려올 거라고 봅니다. 이 정도는. 예. 그래서, 아까 제가 문제를 그렇게 낸 거고요. 그러면, 요 배치에서 얘를 하나 올려갔을 때 얘를 친다면요.
이때는 내려가면 안 되고요. 예. 오히려 당점을 올려주는 거가 낫고요. 예를 들어서. 그리고 두께도 빼야 되는 거예요. 왜냐면 여기가 100%니까 하나, 둘, 셋, 넷, 뭐 다섯 개 뭐 이런 식으로 빼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될까 말까요? 자, 2시간 정도 주고 60%나 뭐 50% 그 사이에다가 한번 좀 쳐볼게요. 그래야 얘가 조금 이렇게 길게 와요. 자, 시청하신 분들 지금 요 정도에서만 예? 이쪽으로 갔을 때는 두께를 더 두껍게 쳐야 되고 이쪽으로 가서 있을 때 배치는 두께를 더 빼고 당점을 올린다. 이해하셨습니까? 이해하신 분은 이거 중요한 거니까 숫자 100번 눌러주세요. 숫자 100번. 아, 도광 선생님 안 오시네. 네. 당일치기 사장님, 이해가 잘 되십니까? 그러면요, 이거는 이해 더 안 되겠죠? 자, 이제 하얀 공으로 만약에 맞춘다면, 이제 어떻게 쳐야 될까요? 이때부터는 정말 정말 어렵습니다. 예? 이때부터는 난이도 별 10개입니다. 별 10개. 자, 한번 잘 들어보세요. 기준이 원래 여기 있었는데 공 두 개가 빠졌어요. 근데 내가 얘를 갖다가 모아서 치려면요 어려운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럴 때는 어떻게 설명을 하냐면 제 어떤 경험으로 설명을 드린다면 일족구를 뚱뚱하게 치면서 일족구를 장, 단, 장 이렇게 떨어지게 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두껍게 치니까 당점 내려가면은 옆으로 퍼지겠죠? 그러면 엉터리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치셔야 돼? 당점을 대략 이 정도면 한 85% 90% 사이를 치면서 예? 치시면서 두껍게 치니까 얘를 맞추기 위해서는 실심도 어느 정도는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 생각에는요 85% 치니까 대충 한 요 정도 치면 될 것 같아요. 예? 근데 상단 주면은 안 되는 거예요. 밀려요, 밀려. 자, 상단 주고 한번 쳐볼까요? 한시 주고. 이런 결과가 나와서 안 돼. 그냥 예를 들어서 한번 보여드린 거니까, 그렇게 이해하시고. 그리고, 다시, 자, 센터에서 하나 떨어진 거, 그 다음에 두 개 떨어진 거라고 했어요. 그럼 여기서 분필로 표시를 해놓고, 이 부분, 제가 별 10개라고 그랬죠? 자, 한번 보세요. 난이도가 꽤 있는 공이에요. 까딱하면은 눌러치기도 들어갈 수도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일족구가 이렇게 돌아와야 되니까. 그치? 이렇게. 최대한 이렇게 끌고 와야 돼요. 예?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어려운 거예요. 얘도 돌아가야지. 얘도 맞춰야지. 어우, 머리 진하죠? 제 표현이 그래요. 자, 한번 오세요. 이게 최선의 방법입니다. 박수 쳐주실 분만 쳐주세요. 박수 쳐주실 분만 쳐주시면 돼요. 이렇게 45도로 있는 건 껌. 올라갔다. 하나 올라갔다. 그나마는 안 돼. 두 개 올라갔다. 그러면 뭐예요? 이것도 이렇게 보면은
30도 정도 될 거 아니에요. 이럴 때는 어떻게 쉬셔야 되느냐라는 거예요. 일족골을 3쿠션 리보스 엔드각으로 모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렵죠. 예? 그러니까 어려워요. 그러면 여기서 야 니네들 다시 여기 가서 있어봐. 오빠가 아주 바쁘다 지금. 만약에 얘가 이쪽으로 더 갔어요. 시청하시는 분들. 예? 이쪽으로 더 가는데, 아, 이거 너무 불편하다. 이쪽으로 더 갔어요. 그러면 어떻게 치시면 돼? 어, 끌어치기 치면 되잖아요. 여기 30도면 끌어치기. 예를 들어서 얘를 끌어치기를 이제 쳤어요. 이렇게. 큰 기침 한번 하고. 보셨죠? 근데 이 공이 안 나오는 공이 나올 거라는 거예요, 또. 머리 아프게. 자, 약간, 요런 선이면은, 끌어치기인데, 얘가 이만큼 더 갔어요. 그러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쪽으로 올라가서 있을 때, 이쪽으로 많이 가서 있을 때, 그럴 때마다, 자세만 나오면 좋은데, 이건 어렵죠. 자세가 불편하니까. 제가 일단 한번 쳐볼게요. 이거 어떻게 쳐야 되나? 이렇게 쳐야 되는데, 어우, 자세가 안 나오니까, 얘를 약간, 어우, 마세로 이렇게 치셔야 돼. 박수! 준비하실 분. 큰 기침 한번 하고. 이건 진짜 물개박수가 나와야지 않나요? 어우, 우리 권승우 선생님 들어오셨네? 어서오세요. 지금 배치는 물개박수가 나와야 된다고요. 이 야심한 새벽 12시 15분 다가가고 있는데. 예? 자, 그러면 얘를 하나 기준을 잡아가지고 이래저래 여기서부터 이거는 이제 맞추기만 해야죠? 예, 맞추기만. 예. 근데 여기까지는 가능하다. 어떻게? 얘를 일족골을 이런 식으로라도 내려서 가깝게 와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이고 이 초코 묻었네. 그래서 여기서 요 하단 5시에서 이렇게 이해가 되시면은 조금 도움이 될 거고요. 얘가 이제 한 칸 내려왔어요. 예? 아니 뭐 일로 가서도 있지만 예? 이것도 이제 이렇게 가서 있어요. 그럼 어떻게 쉬셔야 돼? 아까 이렇게 뿅 갔다 오는 거 있잖아요? 그거 쉬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건 끌어치기 쳐도 맞을 순 있지만, 자 보세요. 맞을 순 있지만 모을 순 없다라는 겁니다. 이해가 가십니까? 심조절해서 여기다 갖다 놓는다? 안 되는 거예요. 거리가 멀어서.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해드리면 도움이 되시겠죠? 네? 이 당구대를 이런 식으로 반을 나눴어요. 근데 여기 딱 센터잖아요. 이 정도까지는 그래도 어느 정도 모을 수 있는 거예요. 예. 네. 근데 얘가 이렇게 더 갔어요. 그럼 어떻게 쉬어야 돼? 마세나 오픈 브릿지로 가셔야 돼. 저 공을 얇게 치면서. 예. 어우, 너무 많이 끌었다. 예? 겐토! 안 되네. 어우, 안 맞네. 그 두껍게 친 거죠? 자, 이제 오픈 브릿지도 한번 해볼까요? 얇게 하단 느낌으로 가야 돼요. 자, 이제 내려오죠? 그러면 이거 맞추기만 해도 땡큐라는 거예요. 모음은 더 고수라고 볼 수도 있고요. 지금까지 설명이 정말 이해가 잘 된다. 귀에 쏙쏙 들었다. 그런 분들은 숫자 1000 눌러주세요. 1000. 아우, 힘들어. 어, 귀가 쩍쩍 빠지네.
지금 들어보시면